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1위가 스트레스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와 과도한 업무 및 학업,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적절히 대응하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반복된 스트레스는 긴장과 피로로 인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기 쉬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인체에서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기관은 부신입니다. 부신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좌우 신장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부신에서 코티솔을 분비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스트레스가 이완되면 코티솔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두피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휴지개 있던 모발이 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두피 전체적으로 모발이 많이 빠지는 경우 스트레스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트레스는 휴지기 탈모뿐만 아니라 안드로겐형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탈모 억제 유전자를 공격하여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시키는 5알파 환원 요소와 안드로겐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낭 주위의 자율신경 말단 부위에서 타키키닌 계열의 신경 펩타이드인 피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피 물질은 비만 세포를 자극하여 히스타민을 유지시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면역 세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염증 유발 인자들을 분비하여 모낭에 있는 모낭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자살을 유도하여 모낭 주기를 성장기에서 퇴행기로 전환하여 안드로겐형 탈모를 촉진시킵니다. 게다가 모낭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여 탈모를 가속화시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휴지기 탈모의 경우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는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탈모가 오래 지속되고 재발 가능성도 높으므로 편안한 마음과 적절한 탈모 치료가 필요합니다.